누가 저렇게 명문대 다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내가 뼛속까지 박혀있는 열등감이 있구나. 네. 저도 어릴 때 제가 재수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딱 그냥 나이 맞춰서 대학 간 애들이 있고 그 대학이 마침 또 명문대인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애들, 저는 그래서 미운 줄 몰랐는데 어떤 애가 진짜 미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아이를 미워하는 이유조차 모르고 그냥 미웠어요. 근데 나중에 걔랑 같이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연사님이 명문대 나온 걸로 그친 애들은 20대의 인생이 끝난 거지? 20대의 인생이 끝난 거야? 이러는데 막 거기서 대학교 잠바 입고 명문대 잠바 입고 온 애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애들을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난 누나를 굴리고 있는 거야. 내 친구랑 뭐 걔랑 뭐 누가 저렇게 명문대 다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내가 뼛속까지 박혀 있는 열등감이 있구나. 네. 그 이렇게 깨닫고 분까전물 입고 다녀. 그 검사 예전 보면은 걔네는 강동원 그게 서울대장. 낙이죠. 걔네는 그게 낙이 뭘케 입고 다녀. 그래가지고 네. 아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내 인생을 이렇게 갉아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어떻게 내가 걔네를 조금이라도 닮아봐야겠다. 이게 뭐 열등감을 극복하는 게 진짜 건강한 마음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보고 미워하지 않을 만큼의 건강한 마인드. 근데 그건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이제 가봐야겠다. 가보고 아무렇지 않아질 때 비로소 열등감이 극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걔네들을 닮겠다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생기니까 막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가 일단 뭔가 목표가 생기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내가 도전할 용기를 가졌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가 되게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너희처럼 명문대를 안 가도 나는 엄마 너 이상으로 난 노력하고 살고 있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뭐 내가 연세대 붙을 줄도 몰랐지만 그 전부터 그냥 이제 좀 열등감이 난 극복이 된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학벌은 아니었고, 전 사실 너무 좋은 데 가면 약간 움츠러드는 게 있었거든요. 호텔에 가면 약간 저도 그래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고, 잘좀 그런 거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 로비에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지? 막 이러면서 그런 데 사실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데 여기 돈 내야 되나? 막 이러면서 호텔 로비에 약간 잠깐 쉬면서 뭐 기다리거나 할수 있는 건데 저는 거기가 불편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제일 볕잘 들고 제일 좋은 사진 좌석에 제일 잘 나온 자리 앉아도 어디지? 뭐 어때? 그렇게 맞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이걸 극복했구나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 이제 아, 스스로 너무 웃기네. 없이. 네. 그런 순간도 오는 것 같아요. 왜 왔는지는 제가 노력을 했나 잘 모르겠지만, 노력으로 진짜 만드셔서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아니, 노력을 하셨고, 또 시간이 좀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거, 그쵸, 로사님도. 네. 그래서 아까 공부 덜 했을 때 교수님께서 뭐, 이거 뭐야?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엄청 움츠러들지만, 그게 오히려 더또 좋게 작용한다는 글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모르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이제 뭔가 얻어오신 것 같아요. 살아오시면서 방금 열등감 같은 것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교수님한테 이렇게 한 소리 들었을 때, 몰라? 공부 안 했네? 뭐 이런 소리 듣고, 동기들이 다, 쟤 공부 안 했네,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절대 잊지 않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반전? 네. 시험 전에만 알면 되죠. 시험에서 안 틀리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나를 강하게 점점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약간 용기 멘토로, 그러니까 용기를 좀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움츠러들어 있으면 자기 100%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워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움츠러들고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질문도 못하고 배워갈 것도 다못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거기서 움츠러들면 여기 내가 계속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난좀 생각을 바꿔서 해야겠다. 저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아기가 너무 깨가지고 잠을 못 잤었고 뭐 어때면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 마침 물어봤어요. 대답 못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약간 내 처지가 되게 좀 속상하고 그런 심정을 아기를 키우다 보면 느낄 때도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 해탈해서 이제 이런 경지에 와서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저도 그뭐 그거 한 반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왜 나는 이거 남들 다 하는 거 왜 나는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나한테 그걸로 내가 바뀐 건 없잖아요. 그걸로 내가 치명적인 뭐 결과가 바뀐 것도 아니니까 이거 그냥 모르는 거 하나 더 알아갔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분 뭐 내가 대답 못한 게 책임 교수님이어서 나의 성적이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더 많은 걸 얻어가겠다 졸업 전까지 그래서 그래야 남들 더 따라가지 이렇게 계속 자책하면 안 되겠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과 정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아이가 많이 커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도 하시죠. 선배들이랑. 그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애 일찍 나서 부럽다. 그러니까 체력 있을 때 나왔다고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아기는 언제 나가나 힘드니까 그 아기는 언제 나와도 힘들어요. 그거는 맞고 그건 있어요. 임신 출산이 더 큰 것 같아요. 아기 나오면 이제 무럭무럭 계속 자라니까 근데 임신하고 출산해야 될 때 아예 1년을 쉬어야 되니까 그때 막 선택에 이제 그게 그렇죠.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과에서 쉬면 안 되는 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선택할 때 그거는 좀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바쁜 엄마 아빠를 아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항상 바쁠까? 이 아기는 되게 좋아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봐주시고 낮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시는데 그냥 엄마 인하대학교 다녀 뭐 아빠도 인하대학교 다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엄마 아빠 뭐해 이러면 공부하러 갔어 라고 얘기하고 잘 보내주고 또 오면 재밌게 놀아주고 되게 이해해줘서 고맙다. 이해 안 해주는 애기도 많아요. 아 그래요? 엄마 아빠 가지 마. 왜 날 두고 왜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가들도 많은데 아빠가 일단은 그 훌륭하고 엄마도 보니까 되게 합리적이고 아기도 합리적인 애가 되게 이성적이에요. 아기 치고 그러니까 아기 치고 되게 이성적일 것 같아요. 그대로 가는 거 성격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크리에이터로서도 굉장히 성공을 하셨잖아요. 유튜브로도 성공을 했고 인스타그램도 잘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쪽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막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고 인스타 팔로워가 50만이 넘어서 막 여기 광고가 막 붙어가지고 이걸로 뭐 의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의사로 가고 계신데 전업이 될 수 있을 또 유명한 또 베스트셀러 작가가도 되고 강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또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질문 너무 재밌다. 생각해보게 만드는데 왜냐면 충분히 지금 그런 방향성도 있으셔 보이셔서 그래도 제가 의사 되기로 한 초심이 있으니까 의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제 일상을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 평범한 일상을 제가 보여주고 거기에서 얻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방향을 바꿔서 그냥 광고하는 인플루언서가 되면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게 제가 돈을 쫓는 사람은 아니니까 아무리 그쪽이 날 원하고 있더라도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갈 것 같습니다. 더 영향력 있게 의사로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아까 1부에서 말씀에 나눴듯이 그 미혼모를 위한 학교를 나중에 세워보고 싶다. 그런 것도 이제 인플루언스가 있으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맞아요. 혼자 힘으로는 사실 못하잖아요. 그만큼의 제가 돈을 추구하고 살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저 혼자 빨리빨리 돈 모으고. 근데 그렇게 걸어가고 있진 않아서 아마 펀딩?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여러 명 모여서 한다면 또 이룰 수 있는 꿈이니까
이거 하는 거 진짜 관종, 제 우대, 뭐, 의대생 졸업생이 저걸 다녀? 뭐, 의대생 졸업생 사회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인데 저렇게 돌아다니고 방송에 노출된다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기 위함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관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관종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관심 그래도 많이 주세요. 관심 좀 주세요. 그러니까 미혼모는 아니시지만 이제 공부하는 엄마로서 미혼모를 위한 학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미혼모 생활을 제가 감히 생각할 수는 없지만 남편이랑 번갈아가면서 잔 생활이 거의 미혼부 미혼모였어요. 와, 이게 혼자면 진짜 결국에는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다 놓아버릴 수 있겠구나. 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감정이 터져버리면 그 애들의 인생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학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애정이 또 많단 말이에요. 아, 학교에서 이제 배워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고 경험을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쌓을 수 있는데 이 애들이 학교를 일단 떠나버리면 끝인 거예요. 얘네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일단 학교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제가 미혼모 학교를 꼭 세워서 이 아이들을 제자리로 다시 돌려놔주고 싶다. 소망입니다. 네. 아, 정말 훌륭하시다. 근데 사실 어떤 때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지금 이제 보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말하기 진짜 좀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네,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제가 장담할 수가 없는데 괜히 공표한 게 아닐까. 아니에요. 걱정도 들어요.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씩씩하게 잘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약간 되게 시원시원하고 단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오신 게 되게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하자라고 정하면 그냥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길을 넓혀 오신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하면서. 예, 네. 안 되면 그냥 그때 가서 판을 새로 깔았어요. 그래서 좀 인생이 단순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매일매일이 단순하지 않았겠지만 정말 정말 그 역할이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단순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작년에 그런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그걸 그냥 하는 그 모습들에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이미 또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네. 좋은 취지의 일들은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데 맞아요. 했기 때문에 아마 맞아요. 도와주신 분들 많아지지 네.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처음에 나의 상상이 현실이 되나요? 한 번에는 안 됐어요 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아요. 그 말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와닿아요. 그 말이 한 번에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 제 딸이 문과 쪽인데 문과 쪽도 한 두세 번 하면은 의대생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문과생 지금 얼마 안 돼요. 와서도 엄청 잘해요. 그래요? 편입 전문가가 되는 분이 무슨 생각은 없으셨는지 진짜 많이 묻지 않았어요? 편입도 굉장히 스킬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할 텐데 편입은 아무래도 한두 명 뽑는 거라서 그렇죠. 그 학교마다 과마다 그 학교 내에서도 과마다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공략을 해야 돼요. 뭐 자기가 뭐 영어 잘한다, 뭐 영어 단순 암기 잘한다, 자기가 논술 잘한다, 아니면 뭐 그냥 학점이 좋다 이런 거 자기의 강점을 알아서 잘 조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원할 때부터 그래야 합격 승률이 높아지지 자기가 가진 게 뭔지도 모르고 뭐 나는 여기 가고 싶어 하면서 뭐 전국의 심리학과를 다 쓴다 그러면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뭐고 지금 준비할 게 뭐고 정확히 일종의 자기소개서를 그냥 편입 준비 전에 써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준비가 됐구나 이걸 준비해야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랑 학과를 정하고 보통 편입은
진짜 자기가 늦은 만큼 좀 한 번 더 거쳐가는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과를 가고 싶으면 그 과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거죠. 아 내가 뭐가 부족하네? 이거 해서 이제 준비해서 가야지 이렇게. 저도 막 편입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말 두 번이나 성공하신 게 와 진짜 대단하죠.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게 미리 네.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스펙에 맞추도록. 야,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제 고민이나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노출이 되고 나니까 그 병원에서는 병원이 진짜 다친 조직이에요. 정말 폐쇄된 곳이라 저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조심하게 돼요. 네, 사실 진짜 조심하게 돼요. 말 한마디도 잘 못하겠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이 이런 방송 나오고 이런 게 되게 되게 큰 다짐인데. 근데 이제는 좀 브랜딩, 자기 브랜딩의 시대고 의사분들도 다 자신의 브랜드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걸 다 아시고 아까 내가 정말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 의사분들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초석을 다지는 것에 대해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맞아요. 네. 저도 아, 그런 고민이 마음이죠. 있으시구나. 근데 굉장히 이건 솔직한 고민이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시기 질투일 수도 있는데 그 조직이 원래 그 조직뿐만이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든 눈치 보는 곳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왔던 오은영 박사님도 그 조직 내에서도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방송에 안 나오시잖아요. 방송에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오은영 박사님을 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어서 더군다나 지금도 이제 아직 학생이신 분이시니까 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방송에 노출되면 그리고 제가 의사가 안 됐는데 방송에 노출이 일단 됐잖아요. 의사가 됐을 때 기대가 너무 높아져요. 방송에 노출된 의사들이 좀 기대치가 높아서 그거에 내가 과연 부흥할 의사가 될 수 있을까. 현실이 될 겁니다. 결국 해내시니까 내가 가기로 한 지점에 한 번은 안 되더라도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삶 자체가. 아까 두 번째 책 했을까 이런 거 저희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병원에서 수련을 밟고 무슨 과 갈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서의 삶을 또 기록해보지 않을까요? 궁금하다. 다큐멘터리 슬기로운 의사 생각하네. 또 왜 이렇게 뛰어다닐 것 같지? 진짜 다큐멘터리가 되겠네요, 진짜. 그러면 이제 이도원 선생님. 진짜 이도원이란 이름이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도원 선생님. 무슨 과실까? 너무 저희도 기대되고 책도 또 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음 책? 사실 책은 계약이 돼 있어서 두 번째 책 계약이 돼서 나와야 되긴 한데 뭘 쓸지는 안 정했어요. 그러면 뭐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고 계약이 됐으니 또 책은 나오겠군요. 네. 그때 또 뵈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좀 아름다우셔가지고 편견을 오히려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진짜 간절함이 무엇인지 간절함을 실천한다는 게 뭔지 그렇게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돼서 되게 뭉클한 책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방송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게 너무너무 영광이고 책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 그냥 사담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주고받았잖아요. 진짜 이제 이날의 우리들 사이에서 느껴졌던 편안한 분위기랑 이런 대화에서 느껴진 공기들 저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간직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그럼 나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좀 약간 내 마음속에 꿈이 있으셨던 분들 한번 다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도원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